달력을 읽은 왕이 비참함과 고뇌를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 자, 그리고 저희가 예, 족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들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헌중 역할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다. 신의 원근.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족장을. 역시 헌중 역할이라 아주 예, 저쪽으로. 자, 이번에는요, 또 사랑받는 배우이시죠. 이번에 명당에서는 전혀 다른 구용치 캐릭터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구용치.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역시 족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명당. 이름은 명색입니다. 네. 감초재당. 재명. 자,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유재명 씨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죠. 네, 이쪽, 이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 자, 붙여주겠습니다. 명당의 총선입니다. 시선 역시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그리고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참 아름답죠? 예,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모습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김성균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병국의 카리스마 모두가 주목할 것 같습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이름이 적혀 있는 족제 한번 만나볼까요? 명당의 김병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이은동당. 네, 정면 강렬성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 맞는 키워드가 잠시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상을 입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당에서 조선의 왕권을 흔드는 세력 김좌등역입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동안 사극에서 엄청난 존재감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는데요. 족자 만나보시죠. 이번에 명당에서는 또 어떤 연기 내공을 보여주실지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좌근 위풍당당입니다. 기동윤식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화하면서 사랑받는 배우 지성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어떻게 또 보면 눈에 갱장이 같은 눈빛도 있으면서 천진난만한 눈빛, 거기에 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까지 가진 배우입니다. 지성씨.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족자 만나보시죠. 네, 풍선 압도한다. 여련 지성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추성 씨를 만날 생각에 예, 추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자, 명당으로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조승우 씨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천재 직원 박지승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면 아래쪽. 자, 촉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상 캐리한당 승우청합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우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지성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연기력의 두 배우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성 씨와 조승우 씨, 조승우 씨와 지성 씨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왼쪽부터 봐주시죠. 압도적인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두 분이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오늘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느꼈습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 분 손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 멋지게. 네, 좋습니다. 명당으로 맞잡은 손. 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민 씨, 문채연 씨, 유민식 선생님, 유재명 씨, 이홍근 씨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김정민 씨가 좀 더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에서 만나볼게요. 더 가까이서 서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네, 자, 우리 이홍근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극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모두 명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성균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추석 관객이 모일 터를 알고 싶소. 명당입니다. 자, 정면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감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박희곤 감독님이 네, 조금만 더 가까이서 네, 중앙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시선 멍글 씨 조금만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씨. 네.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요. 마지막 파이팅을 모두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엔 명당! 파이팅!